안녕하세요. 한강카페입니다. 태연쌤, 올해 책은 한 몇 권 정도 읽으셨죠?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이 아예 없으신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게요. 그럼 태경쌤은 기억나시나요? 저도 뭐 책이 집에 많이 있긴 한데 읽은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책을 왜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죠? 아, 책을 왜 갑자기 많이 물어봤냐면은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준비한 사무용 렌즈인 오피스 렌즈가 독서하실 때도 딱 좋은 기능성 렌즈거든요. 맞아요. 오피스 렌즈라고 사무용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중간거리와 근거리에 특화된 중근용 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독서하실 때 정말 편하실 거예요. 노안편에서 살짝 설명드렸던 다초점 렌즈처럼 오피스 렌즈도 중근거리에서 특화된 다초점 렌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초점 렌즈는 원거리부터 근거리까지 모든 목적의 시야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야를 보실 수 있으시고요. 오피스 렌즈는 반대로 중근거리에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렌즈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돋보기가 가까운 특정 목적의 시야에 적합하다면 오피스 렌즈는 원거리를 제외한 중간거리부터 근거리까지 시야를 교정해주는 렌즈라고 보시면 되죠. 태경쌤, 너무 쉽게 설명 잘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원거리 범위가 더 넓은 다초점 렌즈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중근거리 오피스 렌즈가 특별하게 장점이 있나요? 오, 태경쌤, 아유, 천연샷 치고 좀 똑똑해요. 예리했나요? 핵심을 잘 짚으셨네요. 다초점은 렌즈의 위쪽이 원거리 영역이 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근거리 영역이 됩니다. 책이나 핸드폰 등을 볼 때는 상관이 없지만 보통은 정면에 있는 모니터를 보려면 고개를 이렇게 살짝 들어야 렌즈의 아래쪽을 통해서 모니터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렇군요. 네, 하지만 오피스 렌즈는 중간거리가 렌즈 위쪽에 위치하고 근거리가 렌즈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들지 않고도 편안하게 모니터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중근거리 작업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좋겠지만 원거리 영역은 교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실외에서 착용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렇죠. 오피스 렌즈는 실내용 렌즈가 맞습니다. 제조사마다 다양한 범위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호야의 워크스타일이라는 제품입니다. 태경쌤이 종류별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선명하게 보이는 거리별로 워크스타일 리더, 워크스타일 데스크, 워크스타일 룸으로 나뉘는데요. 이름처럼 워크스타일 리더는 30에서 80cm의 근거리 작업이 많으신 분들에게, 워크스타일 데스크는 30에서 200cm의 중간거리 작업이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워크스타일 룸은 30cm부터 최대 300cm까지의 작업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특히 워크스타일 룸은 최적화된 비후면 설계로 렌즈의 선명한 영역이 획기적으로 넓게 설계되었고, 실내에서 작업이 많은 의사, 요리사, 미용사 등 전문직에게 만족도가 높은 렌즈입니다. 최근에는 네일 아티스트, 미용 뷰티 쪽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뭐 사람마다 이제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300cm, 뭐 80cm, 1m 이렇게 있지만 고객님들이 직접 원하시는 거리로 맞출 수 있는 개인 맞춤형의 V플러스 제품이라는 개인 맞춤형도 있습니다. 역시 태경쌤. 아, 그렇습니다. 네. 저희 안경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실내에서 작업이 많으신 분들,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드릴 수 있는 렌즈, 그런 렌즈입니다. 자, 다초점 렌즈보다는 시야 확보 폭이 훨씬 넓기 때문에 시선 이동이 편안해서 다초점 렌즈보다는 실내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적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오피스 렌즈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오피스 렌즈가 있는데요. 아이젠트리에 방문하신다면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정확한 검안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선택을 도와드릴 겁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호야 제품 외에도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짜이스 렌즈에서도 오피스 제품이 있는데요. 룸, 미어, 북 타입, 그리고 애실로의 니콘 회사에서는 솔테스 와이드, 홈앤 오피스, 그리고 로아스, 그리고 최근에 바리락스 시리즈에서 새로 출시한 디지타임이라는 실내용 렌즈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가요? 네, 저는 준비한 내용 다 전달했습니다. 오늘 쌍태경이 준비한 내용 유익하셨나요? 쌍태경이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이상 안경카페의 마태경쌤, 김태경쌤이었습니다.
안녕. 태영 쌤, 독서의 계절 가을인데 저희도 이제 책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책 좀 읽으러 가시죠. 책이요? 저는 일이 많아가지고. 일이 많다니.